제 매무새도 제대로 못 갖추고 감히 네 옷을 만들어! 내 이름! 이렇게 연기파라고 소문이 나신 분은 기대하잖아. 기대가 기대치가 있구나. 그럼요. 장영남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오열, 아. 진짜 오열하신다고. 네, 일단 리딩을 하면 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리딩하러 가서 뭐 어떤 식으로? 사실은 결혼의 여신 같은 경우는 처음 딱 대사 시작할 때 야, 이 나쁜 자식아! 뭐 이게 제 1부에서 제가 첫 대사 시작인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막 이미 손이 이제 제 거 넘으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뭐 혼자 아니, 이거 해요. 소리치는 씬 할 때가 제일 난감하잖아요. 네. 카메라가 없을 때 더 떨리시는 네. 그러다가 거예요. 이제 앞에 대사를 누가 읽어줬는데 템포를 놓친 거죠. 네. 그래서 작가 선생님이 왜 안 읽으세요? 한번 그래 넘어가야 돼. 첫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덜컥덜컥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첫 번째 리딩을 못하면요. 네. 그 후에 이제 저기 프랭크인 할 때 리딩을 너무 못해가지고 캐스팅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까 봐 안 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죠? 사실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바꾸고. 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바꿔요? 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심하면. 사실 결혼의 여신도 이제 타이틀룰이 여자 4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됐어요. 리딩하고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에이.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트라우마가 아니, 있구나. 네.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아니 계약하기 전이죠. 그래갖고 리딩은. 이제 배우들끼리 아, 그래? 모였을 때 작가님한테 계약해? 그런 얘기 했었어. 저 리딩을 잘 못하는데 혹시 리딩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첫 마디가 제가 그거였어. 식사 자리에 가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나마 결혼의 여신 대본 리딩은 그나마 좀 낫었어요. 그나마 좀 편안했어요. 그럼 그 해품달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품달은 리딩을 안 갔어요. 리딩을 안 갔어요. 아, 리딩 안 갔어요? 네네. 일부러? 안 가, 일부러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스케줄이 아마 안 맞기도 했고 사실은 스케줄이 겹칠 때 제일 기쁘죠.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막. 저는 방법이 좀 모자를 쓰고 가요. 그럼 좀 나? 근데... 아니! 왜냐하면 대본을 읽을 때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좀 모자를 좀 쓰고 가면 그래도 내가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모자 쓰고 간 적 있거든요. 근데 리딩도 못하는 게 버릇도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모자 벗으라고. 와 근데 이거는 이게 사실 연예인 풍문인데 이거는 진짜 약간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없어 보이는 그런 풍문인데 관심 받고 싶어서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만 보면은 사진 찍자고 그렇게 애원을 한다. 와. 이게 어떤 아유 누구지 그냥 들어. 이거 아유, 뭐, 그냥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 어쩌고 이렇게 문구를 불쌍하게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이제 좀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자 이런 주인 거죠. 그래서 아 이참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지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SNS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팔로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 이름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팔로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런 거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질문 하긴 뭐한데 근데 정말로 팬이 얼마나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SNS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 어디 뭐 맛있는 걸 먹는다 내지 내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요리를 찍거나 혹은 뭐 어떤 자연 어디를 놀러 갔다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지우 씨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리가 있잖아요? 네. 무조건 자기가 만든 요리가 있으면 자기를 걸고 그 요리를 찍고 자연 풍경이 있으면 자기 그래서 심지어는 지인분이 무슨 가게를 차렸어요. 그 가게를 홍보한다고 SNS 올렸는데 그 가게마저도 자기를 걸고 사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봉태규 씨는 일단 제 팔로워네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또 저희 드라마 출연진 중에 클라라 씨가. 아유. 근데 클라라 씨는 요즘 인터넷에 한번 뜨면 일단 1위 한번 찍고 이렇게 다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댓글의 단위도 이제 100단위를 넘어서 몇천 단위를 넘어가니까 네. 클라라 씨랑 이제 사진을 제작 발표 날 같이 찍자.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찍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진을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리게 입에 오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클라라 씨 의상이 조금 약간 노출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부러 네. 손을 굉장히 깊숙이 집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굉장히 이거는 저의 나쁜 놈이 아니라 의도.